네, 제 옆에 강노현 전 교육감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 이건 뭐 언론에 칼럼도 쓰시는 것 같고요. 네, 활동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계속 뭐 아, 써오셨나요? 글을 쓰고 있죠. 아. 네, 네, 네. 또 조그만 단체도 운영하고 있고요. 어떤 단체죠? 사단법인 진검다리 교육공동체라고 민주시민교육, 특히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실질화하는 데인데요. 네. 제가 늘 차세대 민주시민성의 충전기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이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에 의한 민주주의 공교육이 돼야 된다 하는 네. 차원에서 이제 제가 민주시민 교육에 학교 민주시민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네. 교육을 못 돌아하시는군요. 아, 제가 본래 교육계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원래 법과 정치 예. 쪽 사람이에요. 법학자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아, 그런데 이제 교육감 선거를 치르고 초대 교육감을 하셨던 거죠, 그 당시에? 그 진보 교육감. 진보 교육감을 했죠, 네, 네. 네. 그래서 서울의 첫 번째 진보 교육감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러시군요. 또 교육 정책도 계속 들여다보게 되니까 네. 이제 반 이상 교육계 인사가 된 건 맞아요. 그래도 저는 절반은 교육계, 절반은 법과 정치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절반씩 하나씩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일단 교육감이 생각은 저는 이제 떠오르는 게 교육감 하실 때 네. 학생 인권 조례. 네네. 네. 그게 상당히 떠오르거든요. 네. 최근에 보니까 이 국힘당한테 점령당한 서울시의회에서 이 학생 인권 조례를 폐기하는 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세상이 웃을 일이에요. 네. 아니 인권은 다 저 강화하자고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민주 법치 국가의 일대 네. 목표가 뭐냐? 그러면 그건 모든 사람에게 인권을 다시 말해서 가장 약한 사람들 소수 집단에게 인권을 보장한다는 데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거는 우리가 UN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있어요. 예. 한 200개 가까운 나라들이 비준해서 가장 많은 나라들이 물론 네. 비준한 네. 거고요. 그 아동 권리 협약을 모델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만든 것 중에 아동 권리 협약에 어긋나는 게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UN 국제인권대표부, UN 네. 인권대표부라든가 UN 인권이사회 이런 데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도대체 대한민국 인권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 막 항의 편지도 보내는가 하면 그래요. 네. 잘못하면 지금 뭐 특별조사관도 올지 모르죠. 네. 그들 얘기는 학생 인권 조례 이게 교육감님 재직 중에 시작한 거니까요. 네. 그죠? 이게 10년 이상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전국의 그렇죠. 교육감 분들이 같이 네, 하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의 얘기는 교사의 권리가 침해된다. 교사의 권한이 책임진다. 교단이 위험하다 이거예요. 아니 그 교권이라는 게 뭐 인권 침해를 할 권리는 전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말이 뜻하는 반 이런 거겠죠. 아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아이들이 조용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5분, 10분 걸린다 이러면 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수업 규율은 엄격하게 지키고 생활 규율은 최대한 개성을 존중해 주는 게 옳겠다.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수업 규율을 강화하자.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한테 수업 방해를 하는 아이들한테는 보다 네. 엄격한 벌칙을 네. 적용하자. 네. 그리고 생활교육이라는 건 이제 감수성 교육, 타인을 존중하는 교육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주자 하는 게 답이지. 네. 이걸 교권 강화라는 거에를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교권이라는 건 또 교사들이 확립해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수업 규율과 관련된 제도적인 보장은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혀 배치되는 게 아니라고 저희들 세대 같은 경우는 네. 동년배 살아오신 분들 네. 저하고 10년 아래위로 플러스만 많이 맞았습니다. 아, 그럼요. 아, 지금... 진짜 많이 맞았어요. 예, 알죠. 우리 선생님들 아주 고생하신 선생님. 예. 하, 진짜 그 맞는 거 보고 말 안 듣는 그냥 뭐
제가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10년은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물론인데요. 그래서 제가 학생 그 체벌 금지를 네. 선언하고 실천했는데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고생했어요. 한쪽에서는 체벌 금지, 한쪽에서는 무상급식. 그래서 무상급식은 오세훈 시장과 그 당시에 한나라당, 네. 그 다음에 체벌 금지는 교총과 네.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 지금도 교육부 장관. 네네. 그래서 이 양대 전선을 처리해서 결국은 둘 다 이긴 건데요. 그래서 지금 체벌 금지는 5년도 안 돼서 전국에 새 표준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체벌 금지는 하나의 학교 문화혁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학생 인권 조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학교 폭력이었죠. 네, 사실은 그래서 네. 문화혁명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건데 네. 그걸 지금 시대착오적으로 거꾸로 간다니까 이 시대 역행하는 지금의 정권 분위기가 네, 그대로 이거보다 더 잘 드러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난센스입니다. 세계가 비웃을 겁니다. 학생 인권조례 만약에 폐기하겠다 그러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이 가만히 있나? 아, 그 굉장히 좋은 포인트신데요. 네. 이제 사실 학생 인권조례는 네. 아이들을 위한 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리가 그렇듯이 네. 그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율과 책임을 같이 강조하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 학생인권 조례를 정규 교육 과정에서 특히 사회교과 같은 데서 다 가르쳤어야 돼요. 사실은 최소한도 한 두세 시간 정도. 그러면 아이들이 프랑스 인권 선언 같은 거 읽을 때 감격이 있잖아요. 또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 같은 거 읽어보면 감격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읽을 시간은 없지만 너희들의 그 조례로 보장된 권리다. 또 타 지역에서는 이런 게 조례로 보장돼 있으니 한번 읽고 얘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아이들이 아 이게 우리의 것이다 이런 생각 우리의 재산이다 우리가 소유자다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그걸 지키려고 굉장히 더 드러났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아이들이 이것이 굉장히 반동적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대학 입시에 그냥 학교 가나 집에 가나 어디 가나 짓밀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고 주체라고 하는 학생 인권 조례가 있다는 것은 네. 굉장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네. 그 힘차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네. 학생 인권 조례가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 너댓 군데밖에는 성공을 못했어요. 여러 군데서 시도했는데 하도 교회 세력들이 내지는 극우 세력들이 예. 저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놓고 네, 네. 선동적으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되게 좌절이 됐거든요. 네. 사실 답은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180석, 169석 갖고 있잖아요. 네. 입법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법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법으로 네. 제정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전국의 학생들에게 공히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야지 네. 지금처럼 일부 지역에서만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학생인권 조례의 실체적 기준들은 대체로 합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쪽은 학생인권 침해가 현저하다 그러면 학생인권 보장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뭐 센터라든가 위원회 같은 것이 대개는 두 개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신속한 네. 전문적인 구제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구제 조치를 받는데 그 조례가 없는 데서는 그와 같은 공식 기구 절차 같은 게 결여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일반 소송밖에는 할 게 없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전국화해야 된다. 법률로서 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특히 아동권리협약이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교육관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화되고 법률화되면 사실상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학폭 문제 네. 이런 것도 상당히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 스스로가 이제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스스로 알게 되니까 네, 이제 학폭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요. 좀 다릅니까? 아니, 저는 이제 3대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는 학교 폭력의 구체적 상황.
맥락은 교실에서 일어나고 학교 학년에서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요? 네. 누가 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아이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렇겠네요. 예, 학교 폭력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이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왜 학교 폭력에 대응을 못 하느냐? 이걸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집단적으로 지탄을 날리고 규탄할 네. 눈총을 주고 지탄을 날릴 수 있는 집단적인 공론화의장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게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방관자들이 다수에 침묵하는 방관자에서 학교폭력이 골마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방관자들이 본인이 얼마나 비겁하게 구는지 이런 달리는 열차에서 왜 중립이라는 게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크고 작은 학폭이라는 게 일어나면 안 되지만 네. 일어나는 순간에는 최고의 교육적 소재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것을 학급 법정, 학년 법정, 학교 법정 같은 걸 만들어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스스로 자율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아이들한테 가장 뼈아픈 벌이 되는지를, 제재가 되는지를 예. 그런 가운데서 발전을 하면 좋겠다는 건데 그래서 네. 저는 아이들을 주체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방관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것을 네. 그래서 제가 교육 연극을 도입했어요. 이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연극. 그럼 아이들이 그 연극을 보면서 그 방관자들의 모습, 비겁한 모습들을 보잖아요. 네. 그게 나네. 이걸 극적으로 깨닫게 되죠. 연극이니까 극적인 장치라서 그렇게 해서 방관자를 깨우는 교육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주체로 세우는 것이 모든 인권의 주체 인권의 핵심이라는 건 본인을 주체로 아는 거거든요. 삶의 주체 맞습니다. 주인공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예 그런 연극 같은 걸 통해서 방관자적인 자세를 극복하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학급 법정 같은 걸 통해서 네. 민주주의에 의한 또 주체가 되잖아요. 학교 안에서 학급 네. 안에서 네. 그래서 2중 3중 주체가 되면서 아이들이 네.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책임 있게 개입하고 스스로 각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의 학폭 대책이라는 거는 네. 엄벌주의로 가는 거예요. 가해자 돌 던지자는 건데 가해자 피해자 뭐 이렇게 갖고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주호 장관이 그때도 장관이고 지금도 장관인데 그때도 장관이었으니까 교육감 예, 예. 예, 그때도 저는 학폭법이라는 게 굉장히 사법 절차를 시킨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소송의 남발이라든가 이런 게 불가피하게 제도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또 엄벌주의로 치닫고 있는데요.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소년은 19세 미만을 얘기하거든요. 네. 19세 미만까지 10세에서 19세 미만까지를의 형사 범죄들을 네. 다루는 소년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소년형사법이라 네, 소년형법의 준말로 네. 보시면 네, 되겠는데 네, 네. 이 소년법의 대상이 되면 아시잖아요. 옛날에 소년원 네. 그런 이제 보호 처분을 네. 받죠. 그러니까 예. 형벌 대신에 보호 처분이라는 걸 받고 네. 그다음에 이런 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일체 신상에 영향을 못 미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건 거의 범죄들이거든요. 학폭은 더 글로리에 나오는 진짜 그건 범죄죠. 막 인두루 치지고 이런 건 완전 범죄 아닙니까? 네. 그러나 그런 거 말고는 대체적으로 아이들끼리 티칵태칵하고 그 나이에 있을 수 있는 언쟁과 따돌림과 뭐 여러 가지 비겁한 일들인데 네. 이런 거를 지금 대입에도 영향을 주고 취업에도 영향을 주자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육적인 선처 방안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대 원칙 같은 교육 원칙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포퓰리즘이거든요.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들끓어오는 대중 정서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받는 겁니다. 그 정서에 영합하면서 엄벌주의, 엄벌에 처하라는 정서들이 당연히 있죠. 온정주의에만 흐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교육적인 원칙을 세우고 이것이 왜 소년법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죠. 이 가변성이 많고 가소성이 높은 청소년기에 아이들의 설령 범죄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을
형사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가 다루게 해서 보호처분이라는 이름 아래 그리고 절대로 신상에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고 해서 공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재판과 수사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업에도 못 내게 돼 있어요. 대입에도 못 내게 돼 있어요. 재판 수사가 아니니까 이 취지하고는 너무 어긋나잖아요. 여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학폭 사례들인데 90몇 프로가 이 사례들을 대입에도 영향을 주고 취업에도 영향을 준다? 이거는 이 법의 근본 원칙과 너무 안 맞는 과잉 대응이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접근 자체가 상당히 다르신 것 같습니다. 교육적 측면에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 토양에서 육성시킬 건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벌주의 그래 없애야 돼. 이 형식적이고 법적으로만 이 차이가 엄청나고 또 그것이 제가 좀 약간 끼어들면 우리 사회에 내리는 토양이라든가 교육적 문화 또 학생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제 자라느냐 이 문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저는 크고 작은 공동체의 일에 대해서 나의 공동체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 특히 아이들은 생활 세계가 단순해서 가정과 친구 그리고 학교 생활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학급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급 생활이나 학년 생활에서 일어나는 학교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집단 지성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자율성을 일깨워주고 책임감을 일깨워줘야 되죠. 그것이 가장 교육적으로도 올바르고 가장 인권적인 접근일 뿐만 아니라 가장 실효성 있는 접근이 될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방관자들이 쉬쉬해서 그렇지 아이들이 진짜로 이걸 공론화시켜서 나는 이런 사안에서 아무개가 이렇게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비겁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도 발언해야 된다. 그 대신 이걸 갖고 너무 가혹하지 않게 그러나 아이들한테 따끔하고 아프게 만드는 방법을 아이들은 압니다. 우리들은 몰라도. 다 활용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정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법 절차도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교육감님 진짜 어렵게 모셨는데요. 또 하나의 전공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문제 쭉 저희가 많이 들어봤고요. 김기현 지금 당대표가 뉴스에 났습니다만은 국회의원 정수를 30명을 줄이겠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포퓰리즘이죠. 완전 일관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에서든 정치개혁에서든지 뭐 어디서든지 일관된 포퓰리즘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의원 정수 30명 줄이자는 걸 민심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민심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25%, 35% 미만이었잖아요. 사실은. 과락 아닙니까? 명백한. 우선 좌진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민심의 요구가 그렇게 중요하면 민심을 따라야죠. 그렇죠. 지금 그런 건, 이거 완전 선택적으로 여론조사 민심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게 포퓰리즘이죠. 원칙이 없는 겁니다. 자, 국민들이 왜 국회의원 보기를 우습게 알고 국회를 아주 염증을 내고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겠어요. 이것은 표층으로 강렬한 민심입니다. 사실은. 그건 맞죠. 일관되죠. 그러나 이 뿌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를테면 대통령제 아래서 양당제가 공고화되고 서로 적대적 공생 문화가 생겨서 아무 일도 안 하네. 특히 여세 야대 국면이 되면 더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생산성이라는 게 없고 그냥 비토크라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있는 문화가 사실 대통령제 아래서 양당제에서는 고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특히 영호남 같은 데서는 지역주의 때문에 막대기만 꼽아도 되는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소선거구제 때문에 말이에요. 지금 소선거구제의 폐해라는 게 광역의회에서 제일 드라마틱하게 드러나거든요. 자, 영호남 광역의회는 물론 100% 일당이고요. 수도권도 100% 일당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2018년 같으면 95%였어요. 민주당이 예. 서울과 경기와 인천을 다 95%.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그렇죠. 그냥. 예. 그런데 늘 그랬습니다. 예. 늘. 그래서 구청장 따라가고. 예. 예. 그래서 늘 90% 안팎의 일당 지배가 예. 30년 여일하게 있었거든요. 네. 자, 국회는 훨씬 덜 했어요. 그건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런데 왜냐 대통령 지지 기본 세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까지는 안 났지만 이 국회에서 제일 많이 난 건 21대 국회예요. 지금 국회입니다. 네. 2020년도에 민주당 33.4%. 네. 저 그 국힘당 그 자유 그때는 뭐 이름도 잊어먹었네. 한나라당이지. 아니 뭐 있었잖아요. 네. 하도 많이 바꿔 갖고 예. 여건 국힘당이 예. 33.8%였습니다. 0.4% 앞섰거든요. 네. 그런데 지역구에서 민주당 163석 국힘당 84석 나왔어요. 하프 아닙니까? 네. 이런 불비례성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불비례성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힘당이에요.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불비례성의 피해를 엄청나게 봤는데 네. 또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건 지독하게 비합리적이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당리당략이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요. 네. 그건 이제 분할 지역 분할 구도를 전제로 해서 호남에서 65석, 아니 영남이 65석이고 호남이 10석, 10석, 8석이니까 28석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37석 차이가 나거든, 인구 때문에. 이거 이 국힘당 계산은 뻔한 거 아닙니까? 영남에서 37석 아~ 더 먹고 들어가고 수도권에서 한 10석 뒤져도 우리가 위다 언제나. 이 구도를 철석같이 믿고 이게 지금 2020년에 예외로 작동을 했지만 결국은 복원된다. 여러 가지로 복원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30석 없어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2018년에 극단적인 건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시 또 웬만큼 바꿨잖아요. 극단적으로는 못 바꿨어도 상당분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지방에 뭐 한 8년 내줘도 그 다음엔 다시 용수철처럼 돌아오기 때문에 손해볼 거 없고 이 총선 국회 선거는 이 지역 구도가 받쳐주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롭고 뭐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다 하면 구구하니까 예. 민심에 호응하는 척하면서 하는 게 정수를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굉장한 꼼수를 딱 김기현이 갖고 있는 거군요. 아, 그죠. 그 진짜 꼼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요. 예. 여론조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85%쯤 나오는 게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수 제한하자는 거 나와요. 맞아요. 그다음에 왜 국회만 입법권 갖냐? 국민도 입법권 달라. 그게 국민 발언권 아닙니까? 왜 국회만 개헌 발의권을 갖냐? 국민도 옛날 3권까지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 국민 발언권 달라. 이거 다 85% 안팎 나오거든요. 네. 왜 이런 여론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까? 얼마나 선택적인 건지.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론이라는 거는 여론조사라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국민 의사를 알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바로 전화가 오잖아요. 예. 즉각 답변해야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무응답으로 가는 예. 거고 그러면 누구하고 의논도 못해요. 뭐 좀 네이버라도 구글이라도 찾아봐야지.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학습도 안 되고 토론도 안 된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개인 편차는 너무 큰 거예요. 정보 학습 네. 편차가.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건 우선 무당층, 무응답층이나 무당층이 30%, 20% 넘으면 벌써 신뢰성이 없고요. 응답률 있죠. 100통 걸었는데 3통, 5통 받아요. 이러면 응답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론조사들은 응답률이 5% 안 되는 거에 숱해요. 네. 그게 다 지금 공표가 되고 있거든요. 예. ARS 중심으로. 네. 이거 다 미국 같은 데서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응답률, 그리고 조사를 받은 다음에도 몰라요, 몰라요가 막 20, 30% 되는 문항들은 여론조사 적합성이 없는 거예요. 교감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지금 간만에 나오시니까. 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게 하여튼 이제 표층민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이 표층민심의 심층적 뜻을 잘 해석해서
그 심층적 민심에 다가가는 정책을 내놓고 입법을 해야지 표층 민심을 신주단지처럼 선택적으로 모시는 건 이 사람들이 선택적 수사하고 선택적 기소하고 선택적 정의 그 선택적 정의는 극단의 불인데요. 이런 거하고 지금 다 맞닿아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참 좀 자주 모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선거법 개정 개편이죠 개정이 선거법 개편에서 지금 민주당 안이 있고 뭐 국민의힘 안이 있고 뭐 하여튼 뭐 서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한통속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그런데 핵심 하나만 짚어주시죠 이제 선거법 개편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비례성 네, 강화 남는 얘기도 네, 하는데 네. 구체적인 얘기 좀 더 네, 다음에 네. 이제 시간 되실 때 모셔서 네. 하고 예. 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제도라는 게 민주주의 이퀄 지금 대의민주주의고 선거민주주의고 정당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죠. 그렇게 제도화돼 그렇죠. 있고 그렇게 제도화돼 있죠. 가리키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민주적 대표성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지만 지금 선거론만 네, 구현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 자체, 대의민주주의 자체의 한계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이제 직접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네, 네. 참여민주주의가 네. 다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이 되는 걸 전제로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민주주의와 선거와 정당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게 대표성이잖아요. 네. 자, 그럼 대표성이라는 게 51%가 대표한다 그러면 49%는 사표가 돼요. 네. 대표되지 못하면. 예. 그래서 이 과반수 대표, 다수 대표, 과반수 대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결선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 다수 대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반수도 안 되는. 네. 그러면 대표되지 않는 사표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60%, 70%가 사표가 될 때도 있고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걸 없애려면 비례대표로 가야 돼요. 그렇죠. 비례대표라는 거는 유럽에서는 아주 네. 이건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예. 의석수가 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도 사표는 없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그리고 정확하게 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정의로울 수 없는 네. 겁니다. 네. 자,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총의석을 정하자는 총론에 반대하기가 어려운데 네. 사람들이 반대하는 찝찝한 이유는 뭐냐? 유권자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뽑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걸로 가야 돼요. 그게 진정한 대표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비례성과 대표성은 같이 가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 국힘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표를 없애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중선거구로 간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불완전한 사실은 나눠먹기 전략이죠. 네. 그래서 나눠먹기 할 게 아니다. 지금 분명한 거는 비례대표로 가야 되고 비례대표를 하다 보면 여러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5,200만의 다양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양당이 맞습니다. 다 대변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댓 당 정도가 원내 교섭단체 있는 게 좋고요. 네. 서너 개 정도라도 최소한. 예. 근데 우리는 3당 진입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이 소선거구제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동형을 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20대 국회가 바보입니까? 아니죠. 거기서 지금 패스트 트랙까지 태워서 국힘을 제외한 민주당과 나머지 3당, 바른미래당과 민생당이었나요? 또 정의당? 네, 뭐 하여튼, 네. 다 합의 본 거예요. 네. 그래서 했으면, 근데 위성정당이 출연해서 그 당을, 그 법을 완전 무력화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정도가 뭡니까? 그러면 위성정당 금지조항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걸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준연동형 비례제 좀 제대로 해라. 아, 그러면 왜 있는 법을 놓고서 딴짓을 합니까? 아, 연동형 비례제는 얘네 못한다 그러니. 준 연동형 비례자도 제대로 해라. 뭐 50% 연동형밖에 적용을 안 하는 건데 50% 연동형이라도 해라. 해라. 하기로 했으니까. 그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어라. 그렇죠. 그게 정답이다 이거지. 그렇죠. 조문 하나 만들면 되는데 그리고 1년도 안 남았잖아요. 내년 총선이. 네.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다는 얘기는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총선 결과와 지역구 사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그렇지. 그럼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재선 가능성을 제1의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네. 누구라도 그러기 때문에 욕할 수 없어요. 네. 이 구조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소선거 구제를 하는 이상. 두 번째로 소속 정당이 과반수를 얻을지 네. 제1당이 될지 당연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이걸 네. 만들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자가 자기 셀프 입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 전에는 더더욱 이해관계가 보이기 때문에 셀프 입법성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스스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제3의 시민기구 같은 추첨 시민, 시민회 같은 거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거기다 맡겨서 국민의 뜻에 깨어있는 그렇죠. 국민의 뜻 집단지성이 가동된 사회적 합의의 최대 근사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시민회 같은 거 하면 그래서 거기다 맡기겠다고 선언하고 그거는 이제 28년 총선서부터는 그렇게 가자라고 하고 금년 총선은 위성정당 금지조항 만들어서 20대 국회가 그 애써서 만든 민주당이 그 애써서 만든 그거 살려서 한 번이라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법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위성정당을 막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정말 우리 모두가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살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강릉 교육감님 오랜만에 언론에 나오셔서 네.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을 학폭을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이렇게 처벌적 관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선거법 관련해서도 당신네들 뽑는 거 우리가 투표하는 건데 왜 니네들끼리 만들어? 그러지 말어. 우리가 만들어서 줄게. 그렇죠. 간단한 거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주인이면 니네들이 말이야. 서번트가. 북치고 자꾸 치면서 니네들끼리 유리 한번 만들어. 그러지 말어. 그렇죠. 그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전번에 당신들이 만든 준연동형 비례제도 좀 제대로 해라. 아, 그러면.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어서. 네. 그게 비례성도 강화하고 네. 제3당 진입도 길을 터놔서 한꺼번에 다당제로는 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요만한 토대라도 마련하는 길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말씀 주셨는데 교육 문제는 참 많이 굉장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아닙니다. 워낙 그 현장에서 계셨기 때문에 다음에도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시간 되실 때 네. 저희가 말씀드리면 네. 네. 더 모시기도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로염 전 교육감이었습니다. ...를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